씨는 들었던 칭찬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? 귀엽고 깜찍한 줄만 알았는데 네. 이제 섹시하기까지 하네. 섹시한 거는 아무래도 네. 예 제가 그나마 성숙미가 좀 되는 멤버기 때문에. 저 성숙미라 하면 뭐 어떤 걸? 노안이요. 아, 노안. 네. 근데 그 카라도 혹시 뭐 혹평을 받아본 적 있나요? 뭐 나쁜 평가 같은 거? 예, 저도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한 5, 6kg 정도를 감량하고 나왔는데 그 반응이 생각보다 저한테는 별로 안 오더라고요. 아, 섹시 컨셉의 주인공인데 그냥 포기했어요. 거꾸라시다. 크리스는 어땠습니까? 저는 미니홈피를 통해서 네. 뭐 쪽지 같은 걸 보내신 분이 계셨어요. 예. 뭐 더 많으실 것 같아요. 사실 가수 말이 하시는 분들. 규리야, 규리야. 선생님. 저기. 집 한번 그려봐. 저기 나무하고 저기 사람 그려봐. 사람. 아, 그래도. 그래서. 뭐 걸그룹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카라, 소녀시대, 2NE1, 부하걸. 카라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말이죠. 본인이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 걸그룹 중에. 1위죠. 1위죠. 1위다. 왜냐면은 1위라고 말하면 악플이 달릴 테고 뭐 5위라고 말하면 동정표를 받을 텐데 그냥 악플 달고 1위 할래요. 감사합니다. 대표로 우리 박규리 씨가 지석진 씨께 당부한 네. 말씀 부탁. 일단 아름다운 진행 부탁드리고요. 아, 또 평소에 이제 예쁜 네. 분들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. 편파 진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. 오늘 너무 저한테만 말 걸지 않으면 좋겠어요. 규리언니가요 네. 되게 여신 이러시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좀 세월이 지나니까 언니가 잠이 없어졌어요. 네. 그래서 갈수록 닭서클이 너무 심해져요. 네. 저희는 그 박규리 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. 아 지금 한 2cm 밑에 있어요. 가자. 우리 솔비 씨하고 신봉선 씨, 박규리 씨, 정주리 씨. 솔비 씨 누가 여기서 제일 좀 기가 센 것 같아요? 본인 생각에. 저는 박규리 씨. 박규리 씨가 왜요? 나이도 제일 어린데 자신감을 이렇게 그 자신감 모습에 좀 기가 센 것 같아요. 웬만하면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. 그렇죠. 네. 박규리 씨 본인이 기 센 거 인정해요? 저도 제가 여자 아이돌인데 이렇게 기가 셀 줄 몰랐어요. 진짜 세다. 씨는 남자 만나면 어떻게 변해요? 제가 편견을 깨드리고 싶은데 네. 기존 팬분들 같은 경우 약간 제 섹시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반해서 많이 오시는데요. 저 알고 보면 굉장히 좀 참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에요. 아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몇 명 정도가 출연자 중에 몇 명 정도가 규리 씨한테 빠진 것 같아요? 사실 모르긴 모르지만 이 중에서도 가슴앓이 하는 분 꽤 있을 것 같아요.